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를 퀸 제임스로 만들었던 딜런 브룩스. 하지만 사무국에서는 별도의 추가 징계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모란트는 브룩스의 플래그런트 파울에 대해 분명 그는 공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이었지만 르브론이 공을 등 뒤로 뺐다고 말했네요. 브룩스는 언론과 팬들이 자신을 빌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3차전 경기 직전 르브론이 자신에게 다가와 전한 말은 르브론 본인의 생일이었다고 하는군요. 스티브 커 감독은 스테픈 커리가 타임아웃을 요청한 건 100% 자신의 잘못이라고 언급했네요. 자신은 타임아웃이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이를 상기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디에런 팍스의 활약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팍스는 훌륭한 선수이며 계속해서 자신의 경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네요. 3차전 경기 그린의 벤치 출전은 이미 커 감독과 논의된 것이라고 하며 그가 벤치에서 나온 것은 2014년 플레이오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팍스는 커리어 플레이오프 첫 4경기 중 2경기에서 30플러스 득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크라멘토 프랜차이즈 역사상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탐슨은 해리슨 반즈가 마지막 슛을 놓친 것에 대해 반즈를 여전히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지만 그 슛만은 들어가지 않길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개인 훈련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보스턴과의 4차전 경기에서 패한 후 심판과 신체적인 접촉을 했던 디존테 머레이가 아마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제이슨 리처드슨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 바로 다음으로 고트라고 말했습니다. 션 막스 단장은 벤 시몬스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언급했네요. 필 잭슨은 데니스 로드맨에 대해 현 시대에도 로드맨 수준으로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파우 가솔이 매우 똑똑한 선수라고도 덧붙였네요. 왼쪽 무릎 부상을 당한 빅터 올라디포의 MRI 검사 결과 슬개관이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은 플레이오프 기간은 아웃이라고 하네요. 복귀 일정은 수술이 끝나야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잘 회복해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수의 NBA 관계자들은 이번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되는 캠 존슨이 4년 90밀리언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현재 휴스턴 구단이 존슨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구단이 미켈 브리지스, 캠 존슨, 도리안 피니 스미스, 로이스 오닐 등을 활용해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올 수도 있을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몇몇 NBA 관계자들은 미켈 브리지스가 다음 시즌엔 올스타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매튜 델라베도바가 NBA에서 훌륭한 코치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